김정희 인천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상철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복지재단 김희연 박사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이천발전연구소 신혜진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인천 이풍장단 영화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공단 이천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우 주민자치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김기현입니다. 이번처럼 이렇게 또 우리 시민들 앞에 서는데 제가 마스크를 했는데요. 그 인터넷에서 몸을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제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양해해 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화장실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이천시에 화장시설이 없어서 사실 엄청 오래전부터 제가 부시장 시절부터 우리 시민들께서 원종 화장을 하면 그렇게 불편한 일이 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화장시설을 여러 차례 지금 출연을 했었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이제 2019년부터 아마 수정률 화장시설 적지로 선정을 하고 흡수를 해왔는데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여주시에서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경계가 여주시하고 경계 지역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은 끝까지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면 수정리에 일부 주민들께서 주민감사 청구를 하셨어요. 그 주민감사 청구를 했는데 도에서 나와서 옛날 서류서 같은 주다 보니까 서류의 절차상 큰 한자가 있더라. 거의 분명히 행정부에 가까웠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중단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죄송하고 위에 수건 사업을 해결해드리지 못해서 저는 사실 거기에 이제 송구스럽고 죄송한 따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행정 절차에 한자도 있었고 또 그동안 여기 시민들하고 2020년에 상대처럼 지내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여주에서 이천을 다니고 또 이천에서 여주에 가서 또 사시고 이래서 서로 아무런 없이 그렇게 지냈는데 이 화장시설을 이어갖고 계속 반대에 부딪히고 또 우리가 그 여주시의 원수를 쓰고 있어요. 여주시에서 여주구에서 원수를 쓰고 있는데 시수원 여러분들 그 물 먹은 것이 그쪽에서 갖다 쓰는 물입니다. 근데 이게 화장장 하나 때문에 그것도 여주시에서 허락을 잘 안 해요. 또 우리가 상수도 시설을 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협조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안 사항을 해결하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정리에 그 화장장을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그 여주 시민들 때문에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애초에 수정리에 결정하게 되는 게 무효인 행정행위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이루어지고 또 무효인 행위가 되고 또 여주 시민들 대변도 있었고 다시 수정리에다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을 하면서요.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해안을 주시면 제가 그 뜻을 반영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올해도 달려진 게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나이스의 수영기 잘 세우시고, 그리고 늘 건강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기에서 나온 정리를 다 해서 저희가 이제 또 우리 화장장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화장장 추진위원회 이거를 안고 올려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바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화장장 그동안에 제가 시장 취임하면서 계속 시달려고 또 화장장을 했었고, 또 화장장을 중단하면서도 마음이 엄청 무거웠고, 또 새로운 이제 화장장을 해야 된다는데도 사실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결단을 내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가지고 이번에 결혼을 내려서 바로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천시 화장시설 건립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년도 5월에 인천시 화장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고, 19년도 7월에 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9년도 8월에 화장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9년도 9월부터 10월에 걸쳐 후보지 공모를 통해 6개 마을에서 신청이 있었으며, 2000년 8월에 도바로 수정리 31-1번지 1호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21년 11월 인천시립 화장시설 명칭 공모를 통하여 화장시설의 명칭을 기업의 정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여주시와의 갈등 해소를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받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권한 협의에 있어서도 여주지역 공청회 미결제를 하여 보완 의견을 개신받았습니다. 덧붙여 구간 수정리 31-1번지 1원에 화장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주시 경계마을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부딪혔고, 화장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이천시에 대한 주민 감사를 경기도에 요구하여 23년 5월에 경기도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이후 경기도 감사 결과와 행정안전부로의 지휘회신 및 자체 법무법인을 통한 지휘회신을 통해 화장시설 부지선정 공모 공고와 부지선정 공고를 이천시장이 아닌 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공고를 한 것은 가다가 있는 행정행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월 1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하여 수정리의 추진에 맞는 화장시설 건립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 관련 추진 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